안녕하세요. 건담블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RG 자쿠2 리얼타입 컬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RG다운 이 준수한 디테일과 조명을 가지고 있고요. RG답게 가동률 또한 아주 잘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일반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이 소체 색상, 여기에 초기 RG 제품다운 이 파츠의 고정성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이 또 자쿠의 고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발바닥의 접지력 부분,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모아서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2년 11월 27일, 가격은 2,500엔. 특이사항으로서 2012년 건담 엑스포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RG 자쿠2 400용을 이 컬러를 바꾸고 씨를 추가한 제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해당 기체 자쿠2 설명 보도록 하죠. 지온 공급군의 첫 제식 양산형 모빌 슈트로 자쿠1, 이 구 자쿠의 성능을 한층 더 향상시킨 기체입니다. 룸 전역에서 아직까지도 거함 고포주의에 젖어 있었던 이 지구 연방군의 함정을 상대로 괴멸적인 타격을 주어 지온의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우주세기 전쟁에 있어서 모빌슈트의 우위성을 널리 알린 주역 기체입니다. 자쿠1과 비교해서 주로 동력 전달 계통의 개량과 가동 시간의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기체의 범용성이 높고 옵션 무장과 장비도 다채로워서 여러 환경에 맞춘 커스터마이저 기체라든가 다양한 바리에이션 기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RG 자쿠2 리얼타입 컬러 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건담 엑스포 한정으로 등장했었던 RG 자쿠2 리얼타입 컬러입니다. 뭐 소체 자체는 일반판으로 등장했던 RG 자쿠2와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일반판과 잠시 비교를 해보면 뭐 색상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좀 더 진해진 녹색과 이 갈색의 컬러링을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색깔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조형 자체는 일반판과 뭐 차이점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좀 아 이쪽이 다른 제품이구나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단독으로 놨을 경우에는 그냥 이게 일반판 같이 느껴지는 이 녹색 컬러링 때문에 약간 이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쿠의 기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외부의 동력선, 별도 파츠로서 충실하게 구현들이 되어 있고, 뒤쪽에 뭐 작은 버니어 부분과 이 RG 특유의 갈라져 있는 장갑 부분들, 뭐 몰드 디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 면에서 RG다운 이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 부분에 이제 리얼리스틱 데카를 통해서 이 금속 이 메탈릭 느낌을 살린 이러한 리얼리스틱 데칼도 사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반판과 그냥 단순 색 차이만 있느냐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으나 가장 큰 차이점이란다면 이제 여기에 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리얼타입 컬러에 맞춰서 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이렇게 딱 둘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 붙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가슴 부분이라든지 일반판에는 없는 이 볼 부분, 어깨 장갑 스파이크 부분이라든지 부대 마크 부분이 붙는 이러한 형태도 달라져 있고요. 실드에 붙는 마킹도 확인한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띄는 색깔이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확실히 눈에 띄는 이러한 다양한 마킹들, 다리 부분에서도 이러한 마킹의 차이점 이렇게 확인들을 할 수가 있죠. 확실히 리얼타입 컬러만의 요 오리지널 마킹이 실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일반판과 다른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구성은 일반판 RG 자쿠와 동일하게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자쿠 머신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RG 자쿠와 그 차이점이 없는 자쿠 머신건입니다. 뭐 이러한 추가적인 실이 약간 붙어있다라는 점 빼고는 뭐 서브그립이 가동되고 이 조준경 부분이 움직이는 뭐 일반적인 RG 자쿠 머신건과 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색깔 또한 뭐 색분할이 따로 되어 있다거나
이러한 요소 전혀 없고요. 일반판과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는 자쿠 머신건 부속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자쿠 바주카. 이쪽 또한 뭐 일반판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색구나 일체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외부 모유돌의 디테일 어느 정도 살려놓은 이러한 조형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서브 그립이 가동이 가능하고 조준경 부분이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부에 있는 이 홈과 이 엉덩이 디스커트, 디스커트 부분, 이 부분, 이것을 내려주고 여기 홈에 맞춰서 이 바주카를 올려주는 것으로 이 자쿠 바주카를 뒤쪽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믹도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대로 올려서 접어두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자쿠 바주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자쿠의 또 대표적인 무장 중에 하나인 히트호크. 날 부분에 뭐 색분할이 있다거나 그러한 딱히 눈에 띄는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뭐 파츠 분할로 디테일은 살려놓은 모습이지만 히트호크 특유의 그 열이 나는 그 형태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후속되어 있는 이 조인트 파츠를 통해서 에스커트에 장비를 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현되어 있는 히트호크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에 있는 실드, 좌우가 다른 어깨 실드 부분인데, 실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브암을 이용을 해서 실드를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반대쪽 어깨 스파이크도 이렇게 조형들이 다 잡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 또한 이 내부 조인트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파자쿠와 동일하지만 이렇게 리얼 타입 컬러의 무장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보도록 하죠. 가동률은 뭐 RG답게 뭐 잘 움직일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RG다운 이 프레임이 움직이면서 어깨를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뺄 수 있는 이러한 가동을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RG답게 완전히 굽혀지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허리, 허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퇴전은 되지만 아주 막 확 돌아가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돌아가는 허리 회전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빠진 김에 조금 이따가 끼우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관절. 고관절 안 그래도 딱 설명하기 앞서서 알아서 이게 지금 탈착이 돼버렸는데, 관절 가동 자체는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다만 이 스커트 장갑에 걸림이 살짝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벌리는 형태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이러한 고관절 가동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무릎. 자, 무릎 부분 또한 RG다운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이러한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발목 부분인데,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로 돌아가는 폭은 꽤 잘 움직입니다. 뭐 앞으로나 앞꿈치 뒤꿈치 가동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가동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지만 이 발이 개별 파츠로 이렇게 가동이 되면서 이 접지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세운 것 같은데 막 발바닥이 휘청휘청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접지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기믹과 이제 부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징 기믹이라고 해봐야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뭐 어깨 실드 가동이라든지 어깨 스파이크 가동, 그 외에는 아까 무장 부속을 할 수 있었던 이 뒤스커트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면 뭐 딱히 특징적인 기믹은 없습니다. 뭐 딱히 눈에 띌 만한 오리지널 기믹도 없고요. 대신 이제 다른 부속품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은 가동선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교체를 위한 교체를 할 수 있는 고정선 파츠도 또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먹 진손과 무장을 위한 주먹손, 그리고 액션을 위한 이 편손, 이런 식으로 고정용 손 파츠도 따로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자 인물 피규어가 또 하나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144분의 1 스케일에 맞춘 작은 인물 피규어가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병기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병의 모습을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누군지 확연히 구별하지 않는 이런 인물 피규어도 하나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지금 담아놓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뿔 지휘관용 이렇게 뿔을 사용하고 있는 조형을 하고 있지만 일반 자쿠와 마찬가지로 사병기에 맞는 요 민머리 파츠와 교체용 뿔도 또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골라서 선택 조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식 포즈 따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품은 이제 한정판으로서 별도의 이제 한 장짜리 매뉴얼이 별도로 들어있는 그런 구성이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이 400용 자쿠2 매뉴얼을 준비해봤고요. 뭐 여러가지 이러한 포즈들이 나와 있는데 자쿠2 하면 역시 바주카 액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바주카 액션을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손에 바주카부터 지어두도록 합시다. 바주카를 지어주실 때에도 이 무장이랑 이 손바닥에 홈이 있긴 하지만 실상 이 바주카 잡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냥 이 홈을 사용하지 않고 손의 악력 부분만 적당히 활용하는 형태로 무장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이 IG 자쿠 같은 경우에는 이 무장 잡는 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나마 머신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에 딱 일직선이 잘 맞아서 편하게 잡아줄 수가 있지만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도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딱 손에 홈에 맞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홈을 무시하고 손의 악력으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주카를 잡아주고 서브 그립 또한 반대쪽 팔을 당겨서 잡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액션 베이스에 올려주시고 다리 또 낮춰주시고 이제 뭐 베이스를 조절해서 어느 정도 각도와 이런 것들 살짝 조절을 좀 해주시면 자쿠에게 어울리는 이러한 바주카 액션 포즈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액션 포즈 취할 때 주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 양쪽 스커트 파츠가 이 고관절 다리 벌릴 때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렇게 다리 옆으로 축으로 벌릴 때 빠지기가 쉬우니까요. 그러한 점 잘 보시면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얼핏 보면 그냥 일반판스럽기도 한 이 자쿠 리얼 타입 컬러입니다. 이 복통 이 독특한 퍼스널 컬러를 사용하거나 이 코팅 등의 특징을 주는 이 다른 한정판과 달리 색상 면에서는 일반판과 많이 비슷한 느낌이라 상대적으로 눈에 좀 잘 안 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색감이 조금 진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기존 자쿠와 비슷한 이 녹색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때문에 조금 눈에 잘 안 띄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리얼리스틱 데칼 외에도 리얼 타입 컬러를 위한 추가적인 실이 부착이 되면서 여기저기 포인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판과 비교해 놓고 보면은 확실히 독특한 이러한 외형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품질 자체는 일반 IG 자쿠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품질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일반 IG 자쿠에서 나왔었던 이 발의 접지력이라든지 사이드 스커트 부분의 고정성이라든지 이러한 아쉬운 부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비슷하지만 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자쿠로서 나름 한정판다운 이러한 매력이 있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Done.